중계 있으면 상큼하더라고. 지난번에 지난 주말에 쇼트트랙 했잖아. 그러면 월요일에 현타가 다 와 있어서 좋아. 그 달린 다음에. 네가 달렸니? 입으로 달렸지. 뭐야? 세탁기 그 배수구 같은 선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전화선? 헤드폰 전화선이 어디 있어? 전화선처럼 되는 이거. 꼬부리? 아 몰라. 우리나라도 챔피언스 막 이런 결승 같은 거는 막 파견됐으면 좋겠어. 응? 회사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중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리나라 방송. 갔잖아 2016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가가지고. 매년 가면 좋은데. 응 매년 가가지고 중계해주고. 그러면 축구 클래스가 확실히 올라갈걸. 우리나라에 중계해준다고 클래스가 올라간다고? 아 그래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보지 않겠어? 느낌에? 근데 뭐 매년 중계가 되고 있는데 뭐 현장 중계한다고 클래스가 올라가진 않지. 그래도 재밌지. 익숙해지지. 간 사람 좋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손흥민이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 차이를 보니까. 토트넘이 어떻게 되려나? 맨시티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지지. 완전 발리지. 박펠레한테 물어본 거랑 전혀 달라.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는 너무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고 우리 같은 이렇게 축구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팀 분위기나 이제 자기 촉들이 있잖아. 쳐. 완전 발리지 지금. 여러분 절대 베테네 공식적이 아닙니다. 이건 네.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은 그 통계, 수치 막 이런 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없었다. 기록은 깨집니다. 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시티 리버풀 맨시티가 이긴다? 아 당연하지. 아 당연할 정도다. 아, 당연하지. 두 경기 하는데? 어? 두 경기 하는데? 아 일단 지켜봐야지. 아 그게 그거지. 리버풀에서 한번 맨시티랑 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거지. 토트넘에서 한번 맨시티에서 한 번이지.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8강이라니까? 아, 그거 말고. 그러면 그 난 순위. 프리미어 리그. 아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는 아직 뭐 모르고요. 1점차인데 리버풀에서 홈에서 이제 맨시티 한번 붙잖아. 거기서 맨시티가 약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뒤집는 게 이기는 거고. 그거 말고 챔스. 챔스. 챔스 토트넘 맨시티가 지금 8강에서 만났고. 끝났고 정해졌고. 뭐가 정해졌어? 뭘? 아 맨시티지 뭘? 두 경기 하는데? 가르디올라 저기 뭐라 그러더라? 2년 전에 연봉이 320억이래요.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금융으로? 어, 320억이면 이겨야죠. 한국의 금융 몸값으로 정해진다. 32억이 아니라 320억. 그럼 이겨야 되는 거야. 만수로 그냥 와있을걸? 전화할걸? 그런 식으로 해봐야죠. 빚쟁이야 만수루가? 아니 그렇지. 이겨야 금융예측으로 자본주의 승리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유벤투스 아약스. 발리지 발려. 어디가? 어? 아약스가 발리지. 아약스가 공격을 너무 잘하긴 하는데 일단 그 이번에 호날두가 진가를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영웅들은 항상 그럴 때 나타나더라고. 아 기가 막히더라고. 아약스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 맨유 바르셀로나. 어? 아우 진짜.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싸우는 거 똑같은 거지. 여러분 이거 절대 베테랑 무시 입장이 아닙니다. 아, 메시 있잖아. 메시 안 나와? 나오잖아. 원합시다. 펜 좀 줄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다윗과 골리앗을 상대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게 생각대로 많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 끝나는 거지. 캄프노에 9만 명 들어간다는데 9만 명이 바르셀로나 터지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 절대 그리고 맨유는 까르페에게서 얻어 걸렸죠. 얻어 걸렸지. 파리 생제생 이기는 거였잖아. 근데 뭐 VR 나와가지고 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맞은 거 같고 PK 불어가지고 음마페 그래서 들어 눕던데 아주 거기. 아... 운이 없었던 거지. 유벤 바르자. 그리고 아 파티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아, 끝났지 거기서. 메뉴는? 끝났고 즐기만큼 즐겼잖아. 솔샤르. 솔샤르. 되는 집은 된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축구는 이제 앞으로 재밌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 이건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 입장. 아, 맨유는 개업발이었다? 개업발. 솔샤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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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박지성 씨가 맨유에 있어서 맨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팀 좋아해요. 리버풀 잘하면 리버풀 좋아하고 파리가 잘하면 파리를 좋아하고. 왜? 이기주의니까. 근데 걔한테 돈 받은 거 있어? 무슨 상관이야. 나보다 돈 훨씬 잘 버는데. 경기 한번 뛰면 1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그 베테랑 50장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재밌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골 많이 나는 경기를 좋아해요. 아, 그건 뭐 다 그렇죠. 예, 영대형은 아우 지들끼리 집에서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지 거기서 왜 축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는 겁니다. 품맥골 품맥골 인방에 한번 초청을 할 수는 없고 잠깐만 이게요? 리버풀이 어디로 가더라? 리버풀? 몰라? 그... 일단 어차피 지금 아, 미래는... 아, 보르투 어, 보르투? 이겼지 누가? 리버풀 이겼지 리버풀. 그건 느낌에 클록 감독이 이게 힘이 좀 좋아 확실히 봤을 때 그 미네에서 기선제압 하는 거 봐봐 기가 막히죠 나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게 우리나라 감독들은 골 넣으면 이게 끝이거든 클럽 우가 이거 하잖아 어, 너무 인간적인 거야 아니 우리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감독들은 그냥 골 넣으면 이런 거 하는데 클럽 막 땅바닥 막 바닥 치고 막 그냥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그때 누가 그래. 누구지 그 맨시티 선수 한 명이 1대1인데 비기고 있었어 1대1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아 그 누구지 그 기억 어 근데 있는데 가르디올라 보다가 땅바닥을 막 때리는데 아 역시 인간적이다 그러면 그 유벤투스랑 맨시티가 강화해서 만난다. 응, 만난다. 어디가 이긴다? 아 유벤투스가 이기죠. 아 유벤투스 이겨? 네. 왜요? 아 일단 감독은 명장이지만 경기는 선수가 합니다. 나는 호날두가 이번까지 해줄 것 같아. 하르샤. 그러면 리버풀. 바르셀로나랑 리버풀 만나네요. 아 이건 어렵다. 그거 어렵다? 이건 어렵다. 네. 수아레즈가 옛날만큼 폼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네. 어렵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직력이 리버풀이 조금 낮죠. 아 리버풀이 바르셀로나를 누른다? 누를 수 있죠. 그럼 결승에 또 간다 이번에도. 그렇지. 어 그럼 결승에서 유벤투스랑 리버풀. 아 그렇지. 빅 완전 빅 경기. 그러면 어디가 이길까요? 리버풀이 이기죠. 왜요? 어 이럴 것 같아요. 느낌 그럴 것 같아요. 리버풀 우승이다. 항상 이변은 일어나니까. 아 적당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처음부터 틀려.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틀려. 개인적으로 난 유벤투스가 이겼으면 좋겠어. 근데 말 그대로 리버풀은 살라만 살아나면 되는데 아직 옛날만큼 아닌 것 같아서 작년만큼 아닌 것 같아서 들을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개인 얘기 네 저희는 뭐 축구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사시는 분들이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용콥창이라고 하신 분 있네요 콥창 콥빙아웃 난 개인적으로 감독 중에서 클럽 감독을 제일 좋아해 왜? 가장 인간적이라 너무 재밌어 보고 있으면 쪼빈이 집이 어 너무 좋아 자, 저 여러분 그 용국수님의 축구 예측과 언급은 절대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내일 되면 또 틀려져요 네. 네. 이분은 손바닥 뒤집듯이 다음날 또 바꾸는 사람은 응원하는 팀이 일단 없어요 일단 없어요 골 많이 넣는 팀을 좋아합니다 그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요 호날두나 메시를 좋아하지 어느 팀을 막 좋아하고 이러진 않아요 갑자기 울버햄튼 이럴 순 없잖아. 아스톤 빌라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지금 스포티비에서 중계해 주는데 원래 이탈리아 리그를 중계를 잘 안 해주다가 호날두가 딱 가는 순간 중계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보면서 보게 되더라고. 옛날에 이탈리아 리그는 거의 안 봤었는데 재밌더라고. 그리고 걔가 나보다 난 게 아니 모자란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 와가지고. 오늘 골 넣으라고 이렇게 집에서 빵 싸나 입고 앉아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으아! 뭐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원래 잘하는데 팬의 입장이죠 팬의 입장 자 여러분 스포티비 성재 하나 줘라 좋을 것 같은데 베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녹화 하나 해놔야겠다 베텐의 공식 입장 눌러 바로 나오죠 윤식아 따놀래? 따다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장폭 쓰시면 그만 뺏고 2 1 숙보 모닝커피로 시작해 점심 먹고 커피 저녁 먹고 커피 자기 전에 커피 우리나라 커피숍 매출 세계 3위 바뀌고 전해지는 나를 잠든 거 달라붙었다 참이야 자 오픈 밑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모닝커피로 시작해 점심 먹고 커피, 저녁 먹고 커피, 자기 전에 커피, 우리나라 커피숍 매출 세계 3위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도 커피를 뭐 엄청 좋아하고 많이 마십니다. 저는 카페인에 별로 영향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5잔 정도를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급격히 커피를 많이 마시기 시작한 게 한 이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커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우리나라가 3위. 크으, 대단하네요. 2007년만 해도 커피숍 매출액이 6억 달러였는데 거의 11년 만에 43억 달러, 7배가 됐다고 하네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마셔야 되고 아침 일어나서도 마셔야 되고 내리는 기계 사시는 분들 많고 진짜 커피 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베텐전에는 너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드시면 가슴 떨려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자, 토요일은 PD가 수트 다리고 방송하는 그런 날입니다. 노필터 막말 토커, 개그맨 정용국 씨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용국 씨와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정용국 씨의 발언은 배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희 배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정용국 씨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일탈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열려 있습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내지 마세요. 지금 보내시면 정수민 씨가 맞습니다. 자, 코드 들어갑니다. 보내야겠네. 명스 어리둥 자.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자기 인생은 후줄근한데 남의 인생 상담은 기막히게 잘해주는 동네 형, 주변에 꼭 한 명 있죠. 바로 이분이 그분입니다. 필터링 없는 상담 전문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네. 아, 용한 부분은 빼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막 나가는 상담소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죠. 또 가끔 들어보면은 되게 맞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생 살다 보면 네. 안 좋은 부분이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용한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이제 이게 공감대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잘못돼 보신 분들, 도망 다녔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공감이 되죠. 자기 얘기 같거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꼭 저희가 간에 평화로운 분들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굳이 저희 청취자들을 도망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 뭐 그런 분 있으면 공감이 됐다. 근데 힘들었던 얘기죠. 분들로만 가정하시는 것도 네. 좀 그렇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주면 배텐이 3주년입니다. 어이구,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3월 28일이 배텐 개국일인데, 배텐 유니버스가 활짝 열렸던 바로 그날이죠. 오. 배텐의 초창기 멤버이자 초창기 일선발이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배텐 어떻게 어떤 존재입니까? 정용국 씨에게는. 오래 왔네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이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뭐 무언가 발전을 기원한다. 이거는 몰라요. 그래요. 네, 광고가 떨어지면 접어야지 뭐. 어떻게. 돈 주는 거. 네. 그냥 알바. 네, 그리고 성재 씨가 계속 이제 이렇게 잘하면 상관없는데 네. 갑자기 뭐 다친다거나. 밀린다거나, 뭐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에 갑자기 뭐 올라온다거나, 그럼 이제 뭐 중계해야지 뭐. 네. 아, 이분이 워낙 그런 걸 많이 겪어보셔가지고. 네, 저는 뭐 이런 거 크게 바라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회상은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얘기합니다. 네네. 아, 악담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어차피 네. 배디는 어깨 빠져도 방송했었던 사람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일단 입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형은 중계도 못해 요즘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자, 아무튼 3년 동안 돈 주는 곳이었다는 거죠. 네. 예. 감사하죠. 네. 자, 뭐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아, 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일단 불러주는 거에 감사하고 막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영국 씨 앞으로 문자 왔는데 3937님 네. 용국님 진짜 웃긴데 예능 프로에 안 나오세요? 만약 나간다면 가장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은 뭔가요? 어, 만약 나간다면 미우새나 정법 이런 데 나오면 좋겠어요. 안 불러줘요. 무슨 네. 얘기하는 거야. 전 시청자입니다, 여러분. 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연자가 아니라 시청자예요. 아. 네. 미우새 정글의 법칙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본인이 근데 나가고 싶다. 저요? 예. 좀 가다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가서 기가 얼마나 눌리겠어. 그 잘 나가는 분들한테. 어. 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 예. 요즘 뭐 하세요? 가게 합니다. 됐어요? 뭐 질문 있어야지 얘기하는 거지. 가수도 자기 무슨 신곡이 나와야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가지고 뭐 하세요? 예, 갑자기 저 곱창 드시는데. 뭐 말을 해, 거기서. 예. 아니, 뭐, 그러면. 방송국이 네. 요즘은 종편도 있고 네. 여러 방송 채널들이 많잖아요. 음흠. 내가 배텐 말고 좀 요 정도는 한번 병행하고 싶다. 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TV를 안 봐요. 아, 시청자라면서요. 어, 저는 이제 그 제가 나왔던 프로그램 다 모니터합니다. 우차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너가 되게 중요했다. 네. 8번, 9번도 봐요. 제가 안 나오는 건 뉴스 빼고 아예 안 봐요. 아, 스포츠 빼고. 축구만 보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구 연예인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완전 구. 아니 곱창 만드는 무슨 쿡방 같은 거. 네. 그런 거군요. 어, 그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어,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이 왜 커져요? 그 말 그대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곱창만 굽는다는 게 좀 약간 식상할 수 있어서 가게 분위기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님분들의 뭐 소상권이나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위생 문제 우리는 뭐 이렇게 했는데 딱 봤을 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괜히 시작해가지고 네. 손님도 가뜩이 넘는데 더 떨어지고 이러면 다음날 붙죠 임대. 네.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골목 식당 언제 어쩌는 거 하신 분 있습니까? 저희는 골목 아니 저희는 대로입니다. 아, 대로에 있는데? 대로 식당이에요. 골목 식당. 네. 자, 백종원 셰프가 오셔가지고 어, 이 집 떡 재밌네. 네. 예. 그거 한마디면 되지 않나? 저희는 방앗간입니다. 끝이죠. 네. 나머지 건드리지 마세요. 아. 자, 알겠습니다. 특별히 욕심이 없어요. 네네. 8848님, 용국수님 진짜 막 사는 것 같은데 좌우명은 있나요? 아, 좌우명 네.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아, 저랑 좀 안 어울리는 건데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자.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끝. 괜찮네요. 그게 사람이 오래되면 약간 이런 그 거리감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네. 익숙해지다 보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주의예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야 나중에 큰 돈도 빌려주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요. 더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얘가 시점이 다르네요. 얘가 성격이 좀 안 좋아도 도움이 돼. 굉장히 은혜롭다. 얘한테 가는 거야. 아, 근데 얘는 도움이 아예 안 되고 너무 착해. 차단. 차단. 네, 이렇게 삽니다. 결국은 금융이네요, 답은. 아, 인생은 자본주의니까요. 현실적이고. 도움 되던 사람이 도움 된다. 그렇죠. 아. 도움 안 되는데 끝까지 안 돼. 아하. 네. 여러분 뭐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도움 되는 사람은 나중에 큰 도움 된다. 그렇죠. 아, 굉장히 받아들일만합니다. 아, 박펠레랑. 굉장히 평행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분도 그러시죠. 네. 평행한 세계고 또 평행선을 달린다는 게 아예 다르다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 만날 수 없는 같은 분이었네요. 평행 우주에서.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어, 안지연 님이 네. 저 이대휘군의 팬인데 대휘군이랑 얼마나 친하세요? 얼마나 친하냐고요? 네. 다섯 번 봤어요. 끝이에요. 그 끝입니다. 대휘씨는 정말 귀여운 게 뭐냐면 딱 오잖아요. 이틀 전에도 왔다 갔는데 보통 왔을 때 제가 이제 개그맨 정연구 써 있잖아요. 네. 저를 뭐 본 적은 없어도 이렇게 사제 같은 걸 붙여놓으니까 아, 이 사람이 개그맨이구나 할 거 아니에요. 네. 어, 주문을 할 때는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어허. 사장님 곱창 더 주세요. 딱 계산하고 나올 때 오늘 드린 건 전액 서비스입니다. 아, 선배님 그때 선배님. 다음에 꼭 받으세요. 사장님 콜라를 갖다 주세요. 서비스입니다. 아, 선배님이 자꾸 이러고 주시면 되게 귀엽죠. 아, 아 센스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호칭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 무조건 데이씨. 데이씨,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살짝 헷갈려서, 예. 나이가 어려도 말을 놓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영 씨 그런 것도 잘합니다. 네. 아,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쵸. 네. 네. 딱 들어올 때 보면, 포스가 약간 아이돌 포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어, 사람들 맞나? 그래서 구석진 자리 딱 앉잖아요. 그때부터는 말을 거의 안 해요. 네. 들어왔을 때 그냥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서비스입니다. 아 사장님 얼마예요? 아 오늘 88,000원 나왔는데 저녁 서비스입니다. 아 사장님 진짜 계산 받으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귀여운 분입니다. 네. 아 저희 또
많이 놀러 가서 네. 그 자리에 앉아보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나이는 지났지. 그래요? 네. 알겠어요. 자,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한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뒤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역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 일침만 들어도 스트레스예요, 지금. 네. 자,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8462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친이 자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 고민입니다. 제 여친은 볼살도 뱃살도 있지만 전 지금 여자친구 몸매가 딱 좋거든요. 그런데 여친은 모델 같은 몸매를 갖고 싶대요. 난 네가 1g도 사라지는 게 싫다. 지금도 예쁘다. 다 얘기해봤지만 오히려 화만 내더라고요. 여친의 다이어트 막을 수 없을까요? 맛집이라도 찾아볼까요? 야, 약간 좀 일반적인 분들과 다른 고민이시네요. 제가 아는 동생이 그 남자인데 네. 여자친구 생일날 뭘 해줬냐면 PT 6개월을 끊어줬어요. 오. 근데 그걸 놔두고 이제 그 여자친구랑 친구들끼리 공방이 붙은 거지. 왜요? 도대체 누굴 위한 선물이냐? 나 친구 어려서 빼라는 거냐? 네 건강을 어라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의 숙제죠.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살 좀 빼. 아이, 좀 그렇잖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약간 다른 의견 얘기하셨잖아요. 빼는 게 싫다. 네, 빼는 게 싫다. 네.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못 빼요. 절대 못 뺍니다. 요즘에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배달 앱 이런 걸 보면 아우 사진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나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휴대폰 보고 놀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거리로 넘어가. 그럼 이미 주문란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면 살이 그대로네? 네. 나 뺄 거야. 오, 빼야지. 어제 그거 누가 먹은 거 봤어? 그거 먹으러 갈까? 갈까? 오늘만 먹을까? 오늘까지만 할까? 이러고 있다가 내년이 오고 네.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식업자의 저주라고 하신 분 있고.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나 뺄 거야. 모델처럼 될 거야. 라고 다 얘기합니다. 네, 다 얘기해요. 하지만 잘 안 된다. 하지만 절대 그게 잘 되지 않고 쇼핑몰에서도 봤을 때 예쁜 옷을 그렇게 보면서 아, 난 진짜 이 옷 입을 거야. 그런 옷들이 옷장을 열면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요. 못 입거든요. 그리고 일단 요즘 TV에서 음식 같은 게 너무 맛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름 아니겠습니까? 맥주도 많이 땡기고 이제 슬슬 힘들죠. 네, 힘듭니다. 어차피 뭐 못 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못 뺀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그냥 못 뺀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갖고 앞으로 생기지 않은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한 게 좋은 겁니다. 네, 간헐적 폭식을 응원한다. 지속적인 폭식. 지속적인 폭식. 네. 알겠습니다. 폭식의 속식까지. 제가 딱 이러네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이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듯이 만약에 내가 내일 종합검진을 맡아요. 그러면 10시부터 금식을 해야 돼. 왜 그때부터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안 먹고 싶던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여자친구분도 딱 결심하는 순간 한 이틀 지나면 아우 오늘까지만 요거까지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 얘기야. 하여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공감이 된다니까. 남자분들도 공감이 돼요. 저는 공감이 많이 돼요. 네. 네. 남자분들 솔직히 헬스클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을 네. 스포츠의 영역으로 대하면서 하면 사실 재미도 있고 그렇죠. 도전도 되고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목적으로 이 뷰티 영역으로 운동을 하게 되니까 끝이 없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돈을 많이 써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아쉽고 네. 괜히 결심만 얘기하고 네. 채팅창에 저 형 PT 끝났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하고 있어요. PT 선생님이 지금 3연타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중계 중입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배형 PT 어디에 기부했나요? 그리고 운동한 다음에 이렇게 뷰티 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배가 고파요. 고프죠. 예. 그리고 제가 해봤던 운동 많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배가 고픈 운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이었습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오면 어, 배가 왜 이렇게 고파? 하늘이 노래요. 떡볶이, 순대나 다 먹고 집에 왔는데 배가 또 고픈 거야. 그리고 수영장 가잖아요? 살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자유형을 해도 어깨만 아프지 배는 나와있어. 뒤집으면 바로 배요. 아, 어깨만 빠진다. 어깨만 아파요. 아, 네. 건강한 뚱뚱이가 되어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수영하고 라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워터파크 가면 매점이 진짜 불티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살짝 추울 때 예. 물에서 나와서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가운 같은 타월 그렇죠. 같은 거 딱 입고 타월 먹잖아요. 네. 아우 너무 맛있어요. 다 배로 가요. 그래서 요즘에 네. 워터파크에서는 구명조끼를 줍니다. 배 안 보이게. 네, 다 준비돼 있어요. 걱정 마세요. 워터파크 구명조끼는 사실상 그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네, 배를 아예, 살리는 거죠. 아예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네, 상대방의 눈을 살려주고. 어, 저는 오, 몸 좋은데? 워터파크 갈 때 그 꼭 따집니다.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는 물에 안 들어가도 입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쵸. 오른쪽에 핫도그 하나 들고. 그게 사실 그 구명조끼가 아니라 사실상 배가리개예요. 그쵸. 가리개. 네. 그래서 보통 큰 거를. 네. 체면을 구조한다. 어쨌든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며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죠.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아, 사랑은 본인이 원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이 시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아, 막는다고 그 사랑이 뭐 아름답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둘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알아서 망가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따뜻한 말이었고요. 어, 붉은 냄새 난다고 하신 분 있고. 너무 그렇죠. 어, 요약하면 곱창 먹으러 오라는 얘기죠? 곱창은 그렇긴 한데 네, 그것도 먹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곱창을 먹으면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느끼하잖아요. 콜라를 먹잖아요. 네. 그게 살이 또 그렇게 찐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끝나고 볶음밥 먹어야죠. 안 먹을 거야? 떡도 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고. 네. 아, 힘들어요. 자, 곱타마 시타르마급 명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어, 아까 그 구명조끼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신 분들 많네요. 어, 형은 다 아시죠? 사실상 물 속에서 만약 물 밖에서 필요한 거라고. 네. 이게 우리가 예전에 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미드 시리즈 중에 SOS 해상기 동네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얘네 베이워치. 구명조끼 딱 입고 막 뛰는 거야. 네. 너무 멋있죠? 근데 여기 이제 워터파크 가면 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개인 그 뭐야 카드 같은 거 있죠? 예. 먹을 거 20만 원 정도 구매해가지고 핫도그 콜라 무슨 20만 원을 구매를 해요? 여기 포테이토 이런 거 더 먹을래? 이렇게 수영도 아까 수영도 안 했어 물도 없어 몸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조끼를 항상 착용하고 다닙니다. 네. 네. 자, 사실상 밥집이죠. 밥집이죠. 먹거리지. 예. 예. 사실상 워터파크는 물을 보면서 먹으러 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수영하는 이제 어린이들 보면서 엄마가 잠깐 누워있을게. 누워서 콜라 먹고 있잖아. 그런 거죠. 네. 자, 아무튼 그 입장 복장에 불과하다. 네. 배가리게. 네. 필요하죠. 쉽게 먹으러 가는 곳. 약간 시원하게 먹으러 가는 곳. 어차피 곳. 먹을 건데 의상 전환만 하되 나는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조끼가 있다. 누가 봐도 수영하러 온 사람이지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죠. 골목 식당 워터파크 편 해도 되겠다고 이 정도면. 아, 재밌죠. 재밌고. 네. 네. 싹 있죠. 자, 어... 때론 털 가리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모두 가리세요. 일단 가려요. 다 가려줘요. 일단 가려줍니다. 적절히 잘 가려주고. 네. 팥빙수 맛있게 먹는 법. 워터파크 가면 됩니다. 다 되고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이 폼을 위해서 약간 몸에 딱 맞는 게 좀 예쁘잖아요. 네. 구명조끼 한 사이즈 큰 거 하세요. 왜요? 더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면 살이 막 삐져나와요. 네. 되게 상스럽거든요. 막 삐져나온 거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욱님 거 만나볼까요? 네. 저도 용국 스님처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맛집까지는 아니지만 입소문도 좀 났고 저도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손님들이 있어요.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요리하는 저를 굳이 불러내서는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땐 당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재차 사과드리고 돈도 안 받았는데 우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좀 억울해서요. 아무래도 진상 손님 같았는데 왜 맛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 손님에게 뭐라고 해줬어야 속이 시원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라고 하라고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한테 뭐 미안함이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켜서 좀 더 약간 갑질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한 테이블당 50만 원 단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먹어야 3, 4만 원인데 이래라 저래라 부르면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냥 그래요, 원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거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저희가 약간 부족한 게 많아서요. 이런 형식적인 얘기들. 그런 사람들, 이런 게 취미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맛이 없어요, 이퀄 돈을 못 내겠다. 네. 그 돈 왜 못 내? 옆에 지구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시면. 아, 왜? 아니, 그냥 저희 네. 공식 입장 아니란 말씀 드리고. 네. 이런 게 통했던 시대는 진짜 옛날. 예. 네. 머리카락 나왔어요. 이거 뭐야, 이거. 예. 네. 이런 거가 이제 위생에서 문제가 생기면 돈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지. 맛이 없다고. 우리는 가게에 맛있다고 써놓은 적이 없어요. 아하. 누가 맛있다고 써놓은 그냥 치킨집이고. 그냥 뭐 햄버거집이지. 맛있습니다. 맛없으면 전액 환불. 그런 집은 이렇게 했대. 여러분, 그거 쓰면 안 돼요. 술 먹고 괜히 이게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말 그대로 돈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만에 전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모든 분들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입맛 그렇죠. 다 다르니까요. 네. 근데 거기 괜히 주눅들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시고 가게 분위기를 보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입소문도 꽤 났다는 얘기면 안 좋은 소문 아니겠죠? 이런 거 아니면 어, 생각해보니까 맛집까지는 아닌데 입소문이 났다. 좀 약간 함정이 있는 어, 문장이네요. 아, 아니더라고. 이런 소문 아닌 이상 본인이 자부심을 갖고 네. 그냥 해도 됩니다. 아하. 저희 초반에 왔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아, 남자끼리 먹는데 곱창을 이렇게 조금밖에 잘라면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이거를. 아, 이 집 또 망하겠네. 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망할 때는 알아서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신경 안 써요? 그렇군요. 네. 어, 지구대가 근처에 있나요? 저희는 걸어서 50m. 아. 바로 와요. 아, 그래요? 바로 오고 그분들도 와서 드시고. 아하. 네. 너무 좋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괜찮네요. 네. 김종훈이 힘내시고 힘내세요. 네, 진짜 입소문 더 많이 나서 용국수님과 영역이 겹치는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너무 굽신굽신하는데 친절하되 굽신거리지 마세요. 음식하는 게 장사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네. 채팅창에 멋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런 날도 있어야죠. 자, 용국의 일침. 저희 집도 그냥 맛은 그래요. 아니 그냥 파는 거지 뭘. 안 그래? 네. 그냥 파는 거지 뭐. 진짜 생각해보니까 전국 씨가 네. 곱창집 한 지 지금 몇 년째죠? 저희 5년째. 5년째죠. 네. 행복한 아침과 이 베텐 사이에 개업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어, 그때 저희가 먹으러 가고 몇 번 갔는데도 한 번도 우리 집 진짜 많으니까 먹으러 오라 한 번도 안 얘기 안 해요. 솔직한 사람이 그냥 오라 그랬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맛집에 줄 서는 그 성비를 따져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도 줄 서서 기다리다가 딱 먹는 순간 우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 네, 알겠어요. 네. 네.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손님이 올 겁니다. 네. 저기 종욱님, 저 우리 성재 씨 같은 분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큰 힘이 돼요. 그때 차라리 돈을 받지 마세요. 어, 그때.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 가십시오. 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네. 받아야지. 저기서 끝났어요, 서비스는. 한 분이 네. 끝입니다. 이렇게. 자, 배디어천 가득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역배로 가라. 아, 좋다. 근데 이런 애들 진짜 많아. 와서. 뭐예요, 이게? 사람 먹으러 준 거예요, 그러면? 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에이, 맛이 별로네. 네. 36,000원입니다. 계산해야지. 그다음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음식 장사하는 게 죄야? 완전 상전이야. 어, 장난 아니야. 우리 그때 예전에 어떤 술집 하는 애가 와가지고 나 앞에서 술집 하는데 장사 이게 아 부추가 이게 뭐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너무 불친절한 거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한 20분을 실갱을 벌였나? 남자가 나 여기 지배인인데 막 이래가 가게 어디예요? 여기야. 어, 가서 한번 진상 한번 놔야겠다. 말 한마디도 안 해. 그 다음 말 한마디도 안 해. 알겠습니다. 갑갑을 네, 있는 거지. 네. 그럼 기죽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맺힌 게 많지. 지구대 한번 갔다 와야 돼. 진짜. 우리가 가면 용국이 형이 옆에 앉아서 계속 욕쟁이.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손님 중에 그 사장님이랑 그 직원분들이랑 얘기 안 하시는 손님들이 한 70% 되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한 25%.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부르는 진상이라는 분들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참고 견디셔야 네. 됩니다. 여러분, 용곱창 가서 용국이 형한테 욕해달라고 하면 옆에 앉아서 계속 욕합니다. 계속 욕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앞에 차가 딱 서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저 딱 보고 발렛! 발렛! 예! 갑니다! 딱 해서 발렛 딱 했더니 우리 옆집으로 가는 거야. 아, 용국이 형네 옆집이 맛집이에요. 또. 맛집이에요? 거기 가더라고. 유명 맛집이라 거기 꽉 차면 용국이 형네로. 아, 그 발렛 저기 있는데 왜 나 안에 있는 사람 불러서 발렛 시키고 저기 들어가는 거야. 발레 아저씨한테 3천원 받으라 그랬어요. 나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받고. 어. 나 당연히 누가 그런 줄 알았지. 손이 없어졌어. 옆집에 가 있더라고. 아예 낙수효과로 돈을 좀 버니까 에이, 그 정도 한번 해드리고 서비스로. 예. 음식한 사람들은 딱 부르면 그냥 바로 예!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무조건. 너무 당당하게 불러서 나는 무당히 우리 집인 줄 알았지. 견인 불러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그 낙수효과를 덕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옆집이 뭐 잘하죠? 우리 그 닭발. 닭발. 닭발이랑 그닭 요리가 굉장히 많은 닭볶음탕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겹치진 않는데 이제 그걸 드시러 오셨다가 사람이 꽉 차 있으면 용급창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가 발렛 맛집이라고 하신 분이 발렛 맛집. 발렛 잘하는 집인데 발렛 잘하는 집. 발렛 잘하는 집. 사장님 주차해드리잖아요. 예. 주차 잘하는 집. 떡이랑 주차 발렛을 잘해. 여러분 가게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가지 않아요. 예. 입 맞춘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집 발레 잘하네. 그렇죠. 아, 이 집 발레 재밌네. 네. 발레 잘하네. 어, 이 집 주차 재밌네. 아, 옆집에서 주차해줘. 그리고 그런 경우는 한번 있었고, 옆집에 한 경우 한번 있었고, 똑같이 또 여자분이, 저기요! 발레 좀 해주세요! 해갖고, 우리 가게에 온 건 맞는데, 내가 딱 탔지. 탔는데 그때, 레인지로버인가? 몰라. 딱 탔어. 기아가 없는 거야. 어디 있지? 뭐 어디 있어? 이거 하고 있는데. 아이씨 내려! 지금 오 너무 창피해 보이잖아. 오 너무 창피해가지고 오차한다. 발렛도 하던 사람이야 되나? 자 백종원의 골목 파킹. 예. 자 2부 가겠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아 2부입니다. 네. 네. 해성재 텐 토요일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3221님 거 만나보죠. 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정말 제 취향 저격인 인테리어용 조명을 발견했습니다. 아하. 가격은 79만원, 제 월급은 250정도입니다. 크기도 커서 지금 자취방이랑은 안 어울리지만 평생 이 집에서 살 것도 아니고 언제 품절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살까요 말까요? 아, 이제 이런 사연들이 오네요. 제가 원하는 사연들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질러요. 아, 질러요? 네, 질러이죠. 네. 월급이 250인데 80만 원이다. 저는 월급이 넘어가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300, 200, 300이 돼도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용 조명 사라. 네. 제가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사고 싶은 오토바이가 있어요. 지금 돈이 없는 거야. 네. 근데, 사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보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샀으면, 하루에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아예 안 볼 텐데 네. 계속 미련이 남아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도 소요되고. 네. 이거 안 사시면 굉장히 아른아른거리고 사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어딜 가지도 않아요. 갈 데도 없고 부른 데도 없어. 그냥 소유욕인데 네. 이런 게 있으면 사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나중에 흐뭇하지. 근데 그게 네. 한두 끝도 없잖아요. 사실 사고 싶어지면. 그렇긴 한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그래요? 자기가 봤을 때 저는 좀 그 네. 제가 노트북 이런 종류를 좋아해가지고 노트북 사고 그다음에 패드 사고 다 사야지 그다음에 또 데스크탑 사고 네. 그다음에 또 좋은 모니터 사고 잘했어요 키보드 예 잘했다고 돈이 너무 나가요 너무 나가는 거예요 예 원래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야 돼 그러면 예 어느 정도 지갑이 끝날 때 끊기는 겁니다 아 지금 오바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오바가 됐는데 카드도 있고 많아요 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많이 그러는데 네. 너무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요. 오늘을 좀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거 사면은 본인한테 얼마나 그날 행복이겠어요. 저 보면서 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완전 잘 샀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사면 안 되겠지? 이런 거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좀 기분 좋게 네. 연체되면 미안하다 그러고 갚을게요.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 배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오늘만 사는 정용 씨의 상담인데. 네. 이게, 그니까, 느낌에 약간 일종의 소유욕인데, 자취방인데 큰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필요는 없어요.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유행했던 말 그냥.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하자 이거죠. 괜찮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라는 게 이게 네. 좀 위험한 게 저도 이 스탠드를 참 좋아해요. 특히 이제 체인식. 이상한 거 많이 좋아하네. 네, 손으로 당기는 거 있죠. 네. 딸깍하면 켜지는 거. 아~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지름. 우리 아버지 나이 때가 좋아하던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저기 화장실 체인이고요. 아~ 예. 경기대구 이렇게. 아, 요즘도 체인은 많이 나오죠. 조명 체인은. 그래가지고 그 버튼으로 예. 선에 달려가지고 딱딱딱딱 끄고 키는 거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달려있으면 클래식한 거. 어느 백화점이든 인테리어 가게에서든 뭘 발견했다. 그런 예. 스탠드가 있다. 그러고 저건 일단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눈에 아른거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본인이 사서 갖고 있어야지. 물론 막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짝 고민을 몇 번 해보겠죠. 약간 무리를 하면 다음 달은 또 줄이게 되니까 사서 갖고 있는 거죠. 알아서 밸런스는 유지한다.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러세요.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통째로 참고하셔야 돼요. 네. 네. 한마디만 참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통째로 봐야 되고 이 사람을 또 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행복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채팅창에 어차피 결혼하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렇죠. 그냥 하라라고 네. 하신 분도 있고 혼수. 근데 또 쉽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혼수로 살아? 혼수로 이거. 혼수로 네. 남한테 밀어라. 조명이야. 너 위해서 준비했어. 이렇게. 아 여자 쪽에 밀어라. 네 밀어라. 좋죠. 알겠습니다.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결혼은 어차피 지금 아직 안 하잖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땐 조명 뒤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너무 많은 고민을 갖다가 끌어서 하면 머리만 아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르는 걸로. 3221님께 용국이의 일침. 포장은 뜯지 마세요. 왜요?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혹시 모른다. 네. 아, 다음 달 카드값이 나오면은 네, 부담이 돼서 바로 팔아야 되니까. 제가 잘못했지. 금매로 때려 넣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단 소유했다가. 네네. 아, 너무 무리했는데? 다시 저는 79만 원이니까 저는 69만 원에 올립니다. 팔려요. 그렇죠. 요즘은 그 포장.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있어야 가격을 더 높게 쳐주죠. 절대 뜯으면 안 돼요. 그리고 뜯었다 한들 테이프가 찢어지지 않게 살짝 이렇게 보고 사진 찍고 다시 덮어서. 네. 일단 지른 다음에 포장 뜯지 말고 한 달 정도 버텨야 되나요? 그렇죠. 미개봉 신품입니다. 네. 역시 곰로몬이라고 하십니까? 79만 원에 양줄 쫙쫙 긋고 69만 원 초급매. 한 달 뒤에 언박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때문에 1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저기 약간 즐거움을 찾는 거죠. 네. 5대 성인급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풀박 완료. 자 그리고 요즘은 그 개봉을 하더라도 네. 뭐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하면 깨끗하면 네. 뭐 흠집이 나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반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탭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 탭을 찢어야 그게 열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탭이 그냥 살짝 띄어지는 게 아니라 탁 찢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뭐 휴대폰 이런 것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블랙 컨슈머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가서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란 말씀이시죠. 곱창집처럼 가서 조명이 왜 이래? 그러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 예. 네. 자, 요 썰고 9658님 거 보겠습니다. 친구가 자꾸 돈을 아껴요. 같이 밥 먹고 카드 네 거 긁으면 돈 바로 줄게 하더니 입싹 닫고요. 아, 너무 싫다. 저는 2만 원짜리 밥 얻어 먹고 커피 한 잔으로 퉁치더라고요. 차라리 얼마 딱 빌려간 거면 모르겠는데 친구 사이에 째째하게 돈 받아내기도 그렇고. 근데 억울하긴 억울하고 어쩌죠? 아, 전 이런 경우가 몇 번 많았어요. 저희 그 제가 옛날 2000년도에 개그맨 됐을 때 네. 저희 그 같은 동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8년 동안 지갑이 차이 있는 형이에요. 지갑이 차이 있어가지고 이게 2008년까지 차이 있더라고 지갑이. 아니 적당히 있어야지. 2002년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데 계산 먼저 해라 형이 지갑이 차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날은 차도 팔았어. 근데 계속 차이 있다 그런 거야. 이거 습관이거든요 진짜. 자기한테 쓰는 건 진짜 관대.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비싼 거 하나 샀잖아. 신발 좋은 거 30만 원짜리. 뭐 사고 일단 먼저 내 줄게. 이거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분도 이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사주는 애니까. 독촉은 안 하니까.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친구의 연을 끊어야 돼. 아 밥을 같이 먹지 마라. 네. 아 예. 네. 친구의 연을 끊어라. 왜냐면 이거 진짜 돈 1, 2천 원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뭐 5천 원, 만 원 갖고 친구한테 충분히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 무슨 부모님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돈 누가 내지? 또 이번에도 내가 내나? 이거 그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친구가 아니지, 이건. 이건 친구가 아니다. 그렇죠. 친구의 사람. 범위를 벗어났다. 네. 이건 계속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동호회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도 자기 N분의 1 하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N분의 1을 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 하신 거예요? 그 친구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베풀고 이러는 건 기부엔 테이크인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N분의 1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네.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 노란색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톡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땡톡 같은 경우에도 아주 쉽게 더치페이 하기 고를 수도 있고, 돈 붙여주는 게 너무 쉬워요, 요즘은. 그런 건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냥 눌러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요즘은 감정 상할 일이 또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긴 하죠. 친구가 절교되기 전에 오히려 친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예.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잔돈 가지고 사람의 기분이 상한다니까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나중에 복수하려면 네. 계속 친한 친구로 지내시고 결혼식날 가서 축의금 내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안 했으니까 싹 데려가. 한 8명, 9명. 그래서 편지 쓰는 거지. 네가 먹은 거 내가 먹고 간다. 이렇게. 괜찮지. 아, 봉투에다가 네. 편지를 써서 넣어라. 네, 네가 지금까지 먹었던 거 대충 200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나 20명 데리고 왔어. 아~ 이렇게 많이 축하해. 야, 가야지. 멋있는 답이네요. 좋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괜찮다고 다들 하신 분 있고. 네. 아, 손편지 축의금을 내라. 네. 근데 축의금이라는 거는 보통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분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네. 친구들이나 네. 지인들이 보통 이렇게 빼서 다 계산하잖아요. 네, 그거를 창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는 이미 그전에 돈을 줬고요. 편지입니다. 엄마 적지 마세요. 편지예요. 이렇게 편지 이렇게 편지가 읽어보지 않을 거 아니야. 사랑하는 읽어볼 수도 있죠. 바로 꺼냈는데. 네? 아 읽든지 말 길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만큼 써야지. 밑에 생일 축하해. 네가 먹은 거 200만 원. 내가 지금 대가품. 아 더 망신스러우니까 꼭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게 바로 복수다. 근데 결국 이런 거 돌아옵니다. 진짜로.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 네. 네. 아 씰로 봉인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결혼식 들어가면 자기가 사회 받는다 그러고. 이 친구 참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만 원 안 쓰는 친구예요. 야, 신랑 입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그러니까, 돈, 잠깐만. 그런 돈 신랑 입장 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용욱 씨밖에 없어요. 저 원래 그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아, 이 친구는 진짜 주변에 친구도 없고 돈 만 원 한 장 안 쓰는 애예요. 아, 신랑 입장! 이렇게. 입장합니다. 야, 하면서 진짜? 그 친구가 결혼식 때 왜 그랬어? 사실이잖아. 왜 그래? 아 이거 바로 결혼식장 공개 처형이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벤트 할 때 자 우리 신랑님 신부님 데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신혼여행.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갑니다. 아 2박 3일 얼마 쓰세요? 대충 한 300만 원? 나한테 만 원 한 장 안 쓰더니 여기다 300을 쓰는구나. 그래. 자 네 행복하십시오. 하는 거지 뭐. 자 그럼 사람들 주먹이 웅성웅성 진짜 만 원 안 쓰는 거야? 대부분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서 여자가 그 신부님 얘기합니다. 그 당신 친구가 사회 볼 때 했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어. 평생 간다. 아 평생 매길 수 있다. 네. 아 괜찮네요.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평생 인셉션이 되는. 전 그렇게 해요. 근데. 네. 자, 근데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어디선가 해보셨어요? 좀 많이 하죠 이런 거. 신랑 입장. 네. 야 맨날 술 먹고 그렇게 여자를 탔더니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신랑 입장. 그럼 사람들이 오. 자, 이 신랑 입장 이 톤은 네. 실제 나왔던 톤인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와, 이거 쉽지 않은 톤인데. 그 대신 신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신랑만. 신랑만. 네, 왜냐면 신랑까지 이렇게 갖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위기가 좋은데 신부까지 그러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아, 네. 톤 정말 좋네요. 네. 네. 이게 바로 지옥 입장 같다고. 약간 그 청도 헛사운드에서 번개 입장!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가는 거죠. 뭐. 괜찮아요. 채팅창에 직캠 구합니다. 그 결혼식 너무 보고 싶다라고. 저는 거의 80%를 이 정도로 합니다. 사실상 죄수 입장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아, 데드맨 워킹. 네, 이거 좋죠, 솔직히. 네. 베디 결혼식 때 꼭 사회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아, 성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파야 돼, 제가. 뭘 파요? 뭐가 있겠지, 파내면. 저한테요? 네. 근데 네. 약점이 항상 정영 씨가 저를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에 대해서 약점 아는 게 없다는 건 약점이 없다는 거죠. 배성재 씨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배성재 같은 스타일은 아나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 중계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눈에 익지 않습니까? 축구공 줄 테니까 그거 들고 입장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1승 1개. 아, 축구공을 들고 있다니까? 네. 아, 심판처럼? 네. 경기 주심처럼? 네. 아, 입장하면서 들고 살아? 네. 신부보다 먼저 받았던 축구공과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중계한다, 오늘로! 외치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자. 근데 이거 1층이 없는데 큰일 났네. 자. 돈을 아끼는 친구에 대한 사연 보내신 9658님께. 아, 이건 좀 없다. 1층! 아. 눈에는 눈! 회사 없어요. 눈에는 눈! 자, 아니, 왜 눈을 비비면서 얘기하는거예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눈을 비비면 그래도 뭐가 나오네요. 야, 역시 정혁 씨는 절벽에서 밀대가. 아니,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뒤에 할 말이 없어. 이거 있는지 모르고 막 하고 있었네. 아, 네. 함무라비라고 하신 분 있어요. 곰무라비. 곰무라비라고. 네. 근데 이런 친구가 진짜 얄밀 때가 많아요. 아, 얄밉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딱 했을 때는 후련하죠, 진짜. 그렇죠. 아, 아 네. 듣는 저희가 다 후련합니다. 네. 아, 곰무라비. 아, 너무 힘든데 오늘? 네. 너무 달렸네. 뭐가 힘들어요? 갑자기 이해가 길어졌네. 자, 여러분 신랑 입장통 꼭 배우셔가지고 정우 씨가 두 번이나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요? 인생이라는 아니, 요 사연에 대해서 또요? 아니, 네. 사연에 대해서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제가 결혼식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복수할 날은 많습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어?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뭔가 약올르게 만드는 친구. 그렇죠. 배 아프게 만드는 친구. 이런 네. 사람들한테 아, 내가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매겨야 되는데. 대쳤어야 되는데 네. 하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안절부절 못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길고 타이밍 잡을 날이 기회는 많아요. 예. 네, 기회는 많습니다. 예. 아, 힐링되네요. 네. 정용국의 힐링 타임이 일주일이야. 저도 이런 말 할 줄 몰랐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아. 신랑 입장 그 톤은 진짜. 나 거의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톤인데. 너 얘기하세요. 근데 신랑이 굉장히 친했다는데 등치가 커. 거의 곰 같아. 그래서 애들끼리는 다 곰이라고 알아. 자, 여러분 신랑 별명이 곰입니다. 그냥 입장하면 재미없으니까 엉 하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나 이거 너무 웃긴 거 신랑 입장하는데. 그냥 뭐 어차피 결혼식장은 약간 축제 분위기라서 할줄 요즘엔 너무 격식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오신 분들이. 아, 성재형 결혼식 확정됐다고 하신 분 있고 입장 방법. 가는 거 힘든 거. 크아. 자, 노래 듣겠습니다. 들어갈게요. 해성재텐 토요일 방송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신 분 있어요. 네. 아,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인데 요즘 배텐 유니버스 땡튜브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우와. 인방 신흥 공장장 달순회부터 주 3회 스트리밍하는 충튜브, 우와. 활기 가득한 장폭스 TV, 심플하지만 구상 좋은 왁튜브에 예전 식구였던 주바페 TV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끊지는 못하겠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줄여야 할지 도와주세요. 와, 저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네. 배텐에서 다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배텐은 줄이면 안 됩니다. 배텐은 그냥 가야겠죠. 네. 예.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걸 보다 보면 기존 거를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배텐은 갖고 가시고 네. 좀 나머지 분들이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몰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뭐 그러니까 달순회는 박문성 의원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근데 왜 달순회야 이름이? 아, 저희 배텐에 나와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달수라는 어떤 그 해달가 캐릭터 그것과 닮았다 좀 짠한 어떤 별명이 아, 됐어요. 아, 그래서 달수다. 네,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네. 춘튜브는 남이춘 윤태진 씨고 장폭스 TV는 장예원. 한번 봤어요 이거. 뭐요? 장폭스 건 한번 봤어요. 어, 그래요? 네, 되게 정신 없던데. 어디요? 인근 막 흔들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아 우리부터 해요 막 이러는데 옆에 그 아나운서 다른 아나운서가 뭐 말을 해야지 어 말을 못하겠어요 막 근데 말 하나 다 하던데 뭐.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지? 그리고 끝났던데 그냥. 아 요즘 다 그래요. 네. 내용 없어요. 되게 밝더라고요. 네. 네. 좋다는 얘기죠? 네, 잘 봤어요. 왁튜브는 이제 이서구 기자. 네. 이 친구 뭐 하죠? 이것저것 합니다. 맛집 탐방. 어허. 뭐 아니면 여행기 이런 것들. 끝이에요? 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 생각 중이었어요. 생각 중. 네. 그럼 보통 이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박문성 위원님만 빼고 다 본인이 촬영을 이렇게 하나요? 대부분 본인이 하죠. 네. 박문성 의원이 사실 오바하는 거고요. 누가 인방을 이렇게 전직 PD들 데려다가 찍고 편집해서 합니까? 투머치죠. 네. 주바페 TV도 보통 본인이 하고 주지은 아나운서. 네. 어떤 것도 줄일까요? 이게 일단은 그 여기 글에 써 있잖아요. 네.
심플하지만 구상 좋은 왁튜브. 네. 일단 요걸 일단. 아니 그러면 네? 이유 되지 말고 네. 없애야 될 거 순위를 정해주세요. 1순위. 아, 1순위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왁튜브입니다. 왁튜브. 네. 아, 2순위는? 2순위는 집 앞에. 주시은. 네. 3순위는? 3순위는 이제 달순애. 달순애. 네. 그리고 4순위는? 4순위는 이제 장폭스. 장폭스. 춘튜브가 1등이네. 아, 춘튜브가 가장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느낌이 왜 그러냐면 네. 주바페는 그 출연을 많이 안 했어요. 배텐. 여기 배텐에? 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 배텐 유니버스의 이론이 아니다. 약간 그 전학 온 느낌이죠? 전학 왔다가. 살짝 전학 간 느낌이고. 전학 네. 갔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까. 네. 전학생. 네. 네. 배텐에서 이어지는 계보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봤을 때 이제 뭐 튠튜브를 사수를 하면서 시간이 나오면 다른 것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왁튜브는 왜 1순위죠? 네? 아, 이게 일단 말을 써있잖아. 심플하지만 본인이 예. 별로 이렇게 딱 왔을 때 뭐 굉장히 좋은 구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지만 억지로 칭찬하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 그리고 네, 정용욱 씨가 돌려말할 때도 있네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쨌든 춘튜브 1등이다? 춘튜브 1등이고요. 나머지 좀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뭐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네. 윤태진 씨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느낌이 살짝 남자분 같아요. 남자분이라서 일단 춘튜브를 일단 1등으로 해놓은 거고요. 왁튜브는 이제 또 남자분이니까. 예. 계속 왁튜브 얘기만 하네. 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 예. 그렇군요. 여러분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 네. 윤국이 1침. 나도 해야지. 좀 하세요. 네, 당하네, 진짜. 네, 좀 네. 하시고, 우리 BTU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저는 인방이든 뭐 이렇게 인터넷, 뉴미디어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유튜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장기 이런 거를 다 살려서 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크게 네. 대성공을 거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진짜 이 땡튜브는 네. 주변에 이제 후배 개그맨들 보면 꾸준함이 답인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춘튜브는 주 3회 스트리밍을 하죠. 꾸준히 합니다. 와, 예. 이렇게 그래도 스케줄이 없나? 예, 남이추는 사실 이렇게 없어? 남이추는 그래도 예, 전문가들 조언은 좀 듣고 그리고 박펠레도 뭐 준 전문가죠. 실제 아니, 방송 전문가죠? PD들이 네. 나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왁튜브는? 왁튜브 같은 경우 본인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열심히 하라고 예. 잘 됐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곱TV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곱TV요? 예. 알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사연 볼까요? 네. 네. 0028님. 대학생입니다. 곧 과제를 발표합니다. 저는 발표 울렁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용국이 형이나 성재 형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은 겁이 없으신가요? 팁 좀 주세요. 전 참고로 겁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죽기 하겠습니까? 이런 마인드죠. 이게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많이 안 서봤기 때문에 네. 혼자 약간 떨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전 처음에 개그맨 됐을 때 코너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동기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혼자 행사를 가거나 이러면 거기서 말을 막 떠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말을 조용 씨도 떤다. 네, 주고 받아야 되는데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상대방이 없이 혼자 막 대중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 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멘트를 쳤으면 사람이 웃어야 되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싹 아이스니까 분위기가 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말수가 점점 줄어들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분도 대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사회 초년생이 되는 과정인데 제가 한 번 안 떨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뭐죠? 개그맨 처음에 시험 봤을 때 대본을 한 1600번 정도 봤어요. 대본을. 한 번 할 거를요? 네. 제가 쓴 거를. 예. 그래서 그냥 누워서 외우고 세수하면서 외우고 그냥 뭐 반복 갔다가 외우고 이러니까 방송을 처음 딱 했는데 카메라 리허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카메라 1, 2, 3번 있잖아요. 카메라 리허설 딱 하는데 참고로 1번이었어요. 예. 하나도 안 떨리는 거야 진짜. 토시까지 다 하니까. 근데 갑자기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조현철 분이 잠깐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카메라 쳐다보지 마세요. 그때는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1번 카메라 들어오면 1번 카메라 보고 2번 카메라 보면 2번 카메라 보고 이렇게 했던 거야. 아 왜냐면 나 그거밖에 모르잖아. 방송 안 했으니까. 그만큼 여유가 많았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면 보통 다각도로 찍고 싶은 건데 그걸 따라다녔어요? 네,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왜냐면 불드론 카메라 방송 촬영하는 걸 네. 그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1600, 뭐 1000번 이상 하면 너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툭 치면 툭 나와요, 진짜.
보통 그 무대 위에 아이돌들이나 이 카메라를 시선을 맞춰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개그맨이 모든 앵글의 카메라를 맞춰줬다. 위에도 보고 이렇게. 네. 옆에도 보고. 네. 그만큼 열심히 하면 옷돌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네. 이게 몸에 배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네. 한 500번 이상, 1000번 이상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너무 이게 본인한테 이런 부담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확실하게. 그렇고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발표를 너무 떨어서. 떨죠. 예. 네. 또 발표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교라는 게 이제 과제 발표라는 게 보통 어쩔 수 없이 독박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서 얘기하네. 떨려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발표 학원을 다니려다가 아나운서가 된 거거든요. 네. 어떻게 얻어걸려 잘 됐네. 네, 얻어걸렸죠. 네, 잘 됐네. 발표 학원 찾다가 아나운서 학원 다녔어요.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1000번, 뭐 1500번씩 연습을 하잖아요. 앞에 써놔야 돼요. 앞에 일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발표 과정에 절대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에 들으면 확, 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네. 아무튼 그 과제 발표라는 것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고 네. 네. 하다 보면 늘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초짜인데 잘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굉장히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일단 여러분 앞에서 준비한 만큼 솔직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한 박수를 받아주는데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게 막 잘하는 것처럼 하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탁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다음부터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얘기입니다. 네. 네. 마지막 용국이의 일침. 1000번은 무리죠. 1000번은 좀 힘들죠. 네. 그냥 틀리면 되지 뭐. 아마 1600번 그냥 던진 숫자예요? 전 진짜 했어요. 아, 1600번. 네. 누가 셌어요? 네? 누가 셌어요? 제가 초반에 한 2, 300번까지 세다가 나중에 1000번이 넘어가더라고. 너무 많이 했는데 대본이 막 다를 정도였으니까. 근데 뭐 발표는 무슨 뭐 회사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갖고 뭐 1000번을 해야 자야지. 그렇죠. 네. 자, 오늘 정영국 씨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일침 많이 날려서 감사드리고. 아, 너무 힘들다. 근데 네. 진짜.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은 두 개 딸 때, 그 꼭 소개 버전 하나랑, 일반 버전 하나. 현타 왔어.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곡 소개 버전입니다. 네. 3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꼬 유주, 우연히 봄.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리고 일반 버전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매주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힘들어. 아, 나 이거 아까 하려다가 까먹었어. 아, 뭐? 얘기해준다는 거. 뭐예요? 아, 이거 다음 주에 이거 하자. 너 이거 해줄 얘기가 있어. 개그맨 후배 얘기가. 개그맨 후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뺐는데. 이번 뺐었어. 살짝 지저분한 것 같아 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이거 할 얘기 해줄 얘기가 있어.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준비를 해야 하면 안 돼. 형 오늘 준비하셨어요? 안 했지. 안 했어. 그러니까 좀 아니 원래 평론제 전시였는데 오늘 되게 술렁술렁 되게 웃기게 다 나와. 아니 성재가 물어보는 질문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걸 자꾸 물어봐. 이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야 되니까 말이. 오만 얘기하고 있어. 그게 재밌죠. 난 겁나 힘들어 진짜. 짜잔. 하나 둘 셋. 끝. 끝. 아 구명조끼밖에 기억이 안 나. 잠깐만 구명조끼 좀 서봐봐. 구명조끼 재밌었어. 구명조끼 합성하게? 이쪽 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핫도그 핫도그 같은 거 원래 이런 거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아니, 오빠 한 이렇게 한 명은 이렇게. 오빠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핫도그. 핫도그? 아니 손을 아니 그리게 돼. 아, 이렇게 해도 돼. 오빠 흉조끼로 가리는 거지 뭐. 좀 붙여 주세요. 어쨌든 좋아. 하나, 둘, 셋. 그런 조끼 진짜 아이디어 잘 냈지. 그거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짜 고마운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아, 너무 왁서거 TV 많이 봐주세요. 네.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야 나는. 할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